네, 첫 번째 화재 게시물은 관리실에서 5인 이상 모임하는 줄 알고 신고한 글쓴이의 썰입니다. 배달시킨 음식 보고 신고했다고 하는데요. 글쓴이 혼자서 튀김 족발, 동죽탕, 조개찜, 치킨 두 마리, 튀김 족발, 제주문, 그리고 연어회를 시켰다고 합니다. 무슨 푸드파이터인지. 네, 두 번째 화재 게시물입니다. 미국 이베이 경매 근황. 사진을 보시면 남자가 무언가를 낙찰받고 가지고 가는 장면인데요. 극 트럼프 우 아베 시위대가 약탈한 국회의사당 하원 연단이 경매로 올라왔습니다. 낙찰가는 10만 달러로 하나로 약 1억 원이라고 하네요. 네, 그 다음 화재 게시물은 정인이 사건으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인데요. 보시면 정인아 미안해 이 문구로 젤리 에어팟 케이스를 만든다든지 스마트톡 블랙 이런 걸 만들어서 뭐 몇만 원에 팔고 이러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라든지 혹은 뭐 국민청원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이런 상업적 목적으로 정인이 사건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 번째 화제 게시물은 우리나라 남자들이 잘생긴 이유입니다. 방탄소년단 진님이 본인의 비주얼을 대한민국 평균 아닌가? 저는 화장해서 잘생겨 보이는 거임이라고 말했네요. 네, 평균. 저 외모가 평균이면 나가 죽어야겠죠?